이항혁의 월가요제 시간입니다. 월가의 소식을 가장 신속, 정확하고 심도 있게 분석하는 분입니다. 이항혁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GDP 발표가 나왔는데 어젯밤에 이제 소식이 전해진 후 미선물이 아주 무섭게 떨어지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어저께 시장은 전체적으로 출발은 안 좋았죠. 왜냐하면 네. 메타 플랫폼이 영향도 있고 GDP 예상보다 좀 안 나왔고 오히려 또 개인 PC가 또 상당히 또 높게 나왔잖아요. 그러다 보니 금리가 또 급등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4.7%가 넘어가면서 걱정들이 많았는데요. 이 모든 것을 또 앗아간 것이 오늘 시간 외에 발표된 실적이었습니다. 잠시 후에 좀 말씀드리겠지만 어저께와 달리 장 마감 후에 모든 것이 또 지금 색깔이 우리식으로 보면 불타올라고 있거든요. 좋은 쪽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잠시 후에 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젯밤과 달리 이제 색깔이 완전 좀 바뀌어버렸다. 네, 특히 600포인트나 넘게 하락하던 다우지수는 완전 회복 을 나타내면서 마감이 되었고요. 오히려 장 마감 이후에 분위기가 더 좋습니다. 자, 오늘의 살펴볼 인사이트입니다. 지칠 줄 모르는 미국인들의 소비입니다. 1분기 GDP 성장세는 좋지 못했는데 발표한 소매 판매는 잘 나왔네요. 네, 맞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소매 판매가 나왔고요. 지난주와 지난주에 걸쳐서 미국인들의 소비 상황을 알 수 있는 카드 회사들의 실적들이 쭉 발표됐는데요. 한마디로 깜짝 놀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우리나라의 지금 경제 상황, 소비 상황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미국에 대한 판단이 쉽지 않다는 것도 좀 그런 것도 좀 아쉬움이 많기 때문에 좀 자세히 한번 설명드릴까 합니다. 어찌됐건 미국을 이끌고 갖고 있는 것은 소비와 결국 고용 시장인데요. 그리고 하나씩 다들 아시는 얘기 좀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소매 판매가 3월 달에 기대 이상의 증가세를 보이는 거 아실 것 같고요. 신규 일자리는 지금 무서운 속도로 다시 끊임없이 올라가고 있고 전전달에 잠깐 올라갔던 실업률이 다시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GDP 1분기 GDP 약간 생각보다 안 나왔지만은요. 연간 GDP의 전망치 블룸버그를 지켜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면 그 컨센서스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 현재 보면 GDP의 올해 블룸버그의 전망치 컨센서스 보면 2.4%까지 전망치가 상승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미국 경제 끊임없는 힘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소비와 관련된 얘기를 다시 한번 확인드리겠는데요. 지난주부터 이어진 미국 회사들의 소비 상황만 보면 정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비자카드의 CEO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인의 국관한 소비 활동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미국인의 미국 내의 소비가 카드 결제가 8% 늘어나고 있고요.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만 전 유럽 사람들이 자기 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 가서 매출을 그 카드를 쓰는 것이 더 중요한데 이것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16%가 늘어나고 있고 여기 가장 중심이 미국 사람들의 해외 여행이 지금 폭주하고 있다라는 것에 좀 방점을 찍혀 있습니다. 비자만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CEO도 비슷한 얘기하고 있는데요. 미국인의 소비는 매우 강하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연체율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연체율이 높은 건 문제가 있는데요. 미국의 연체를 해봤자 2019년 수준보다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소매 판매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나이티드 항공의 CEO도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해외여행의 수요가 매우 견조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부분은 저도 몇 번 확인해 드렸는데요. 쉽게 얘기해서 영어식으로 보면 비행기 앞자리가 많이 팔린다고 합니다. 앞자리라는 것이 이코노미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비즈니스 클래스, 퍼스트 클래스. 그리고 요즘 보면 그 이코노미에서도 약간 넓은 이코노미 자리를 팔고 있는 거 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플렉스 이코노미 이런 영어 여러 가지 표현을 회사마다 치고 있는데요. 그 비중을 계속 늘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좀 더 편한 예, 편한 이런 것들 장거리가 다니니까 더 편한 자리를 찾고 있고 비싸더라도 산다는 거거든요. 그 비중을 계속 늘리고 있는 것들이 미국인의 소비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요즘 그 홈쇼핑에서의 광고 이렇게 보면 간혹가다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크루즈 여행 파는 것들을 많이 팔고 있는데요. 트리플 A라고 미국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가입하고 있는 여행 관련된 뭐 자동차 이런 데 하는 그냥 일반적 대표적인 통계 집단 그 서비스 기관이라고 보시는 것이 트리플 A라고 있습니다. 캐나다에는 CAA라는 것들이 있는데요. 트리플 A에서요. 2024년 크루즈 여행 수요가 사상 최대가 될 것이라고 작년에도 올해도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요. 전 세계에서 3,150만 명이 지금 크루즈를 타고 여행을 했는데 올해 또 한 7-8%가 또 늘어날 거란 얘기하고 있습니다. 호텔 업계도요. 글로벌 최고 기록이 잇따르고 있는데 호텔 업계 2019년부터 2028년까지 예상치를 보면 팬데믹의 그 어려움은 다 극복한 지 오래입니다.
계속해서 호텔 업계의 매출도 끊임없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관심 주식 보겠습니다. 당연히 호텔 같은 거 먼저 들어가면 메리어트 호텔이라든가 뭐 최근에 상당히 핫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겠고요. 에어비앤비도 마찬가지 흐름이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여행 가면 택시 타지만 대부분 요즘 우버 이런 것들, 리프트를 많이 타고 있습니다. 우버 이런 것들이 포함될 수 있겠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비행기 항공주보다는 전 트랜스다임이라고 해서 그 AS하고 부품만 수급하고 이런 회사 서비스 회사가 있는데요. 네. 트랜스다임 그러면 뭐 계속 사상적 효과를 가고 있겠고요. 관련된 ETF를 아주 딱 찍긴 쉽지 않은데요. 그 여행 관련된 수많은 것들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기반으로 어웨이라는 ETF가 있는데 이런 것도 네. 한번 해볼 만하다 이렇게 해서 소개 한번 해드렸습니다. 네. 미국 수입이 점점 커지고 있다라는 분석 주셨는데요. 어제 비자 실적을 보고도 고물가에도 불구하고 미국 사람들의 지갑이 닫지 않은 것을 우리가 확인했지 않습니까? 자, 오늘 그 GDP를 보고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 경제 침체. 근데 소비를 보아서는 그게 아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뭐 그 GDP 한번 발표 나오고 올라갈 때마다 뭐 여러 가지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저는 뭐 미국 경제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그렇게 큰 걱정할 이유는 전 개인적으로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미국 경제에 대해서는 좀 탄탄한 점이 더 많이 발견이 되네요. 자, 오늘도 양봉 증시 이제 주목이 됩니다. 그 힘은 실적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오늘 외신 헤드라인을 살펴봅니다. 시간 외 급등,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좋은 실적을 내고 시간 외 상승을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주당 이익부터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2,082달러가 예상되는데 2,094달러가 나왔고요. 매출은 608억 달러가 예상됐는데 618억 달러가 나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뭐 알파벳 마찬가지겠지만 클라우드 시장인데요. 클라우드 시장이 지난 분기에는요. 28.5%가 늘어났는데 28.5%에서 조금 더 늘어났었는데 이번에 예상치보다 더 높은 31.5%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월가에서 빠르게 지금 코멘트가 나오고 있는데 가장 우리가 주목할 만한 코멘트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건 이거 같습니다. 불평할 것이 하나도 없다. 총 매출, 클라우드, 마진율, 순현금 흐름이 규모가 모두 만족스럽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성적표를 간단히 보시면 거의 대부분이 초록색이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마진율도 폭발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일반적으로 발표되는 15개의 사업 분야가 있습니다. 지난 분기에는 모처럼 15개 분야 모두 플러스가 났는데 이번에 약간 아쉬운 게 있는 것이 디바이스 분야가 있습니다. 쉽게 서피스, PC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쪽이 약간 마이너스 났을 뿐이고 나머지 14개 사업 분야가 모두 플러스를 났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가장 큰 것은 역시 애저인데요. 성장세가 다시 한번 가속화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앞서 확인드린 것인데요. 이게 3분기 연속으로 지금 플러스로 계속해서 성장률 자체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 부분이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번 오늘 시장의 주가에 큰 흐름이 되겠고요. 바로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오늘 시간에서는 4% 정도 이상 반등을 하고 있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오늘의 헤드라인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CNBC입니다. 쇼크는 없었다. 바로 구글의 알파벳인데요. 실적 쇼크도 없었고 사상 첫 배당과 자사주 매입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알파벳이 그 많은 분들이 걱정거리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알파벳은 그동안 소위 AI 시장에서 마이크로소프트에 약간 뒤진다라는 시각이 분명히 있었고요. 네. 몇 차례 이제 시제품을 했는데 약간 실수하는 것들이 있어서 상당히 비판적이 있었고 뭐 사내 문화 어떤 비판이 많았고요. 특히 최근에 10번의 분기 실적 발표할 때마다 주가가 재미없어갖고 이번에도 뭔가 걱정거리가 많았는데요. 최근에 추세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애널리스트 의견도 상당히 업그레이드가 많이 있었는데요. 오늘 시가 내에서요.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 14%가 올라가면서 단박에 지금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지금 이번 시즌 빅테크 중에서 아직까지는 가장 좋은 흐름으로 나오고 있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특히 주목할 것은 알파벳이 사상 처음으로 배당을 시작하기로 발표했습니다. 주당 20센트 됐고요. 결국 메타가 올해 이제 배당을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메타 주주는 이미 배당 한번 받으셨는데요. 그 배당을 시작했고요. 한다고 발표했고요. 작년에서 이번에도 또 다시 700억 달러의 자사주 매입을 발표했습니다. 주당 이익이 1.89달러 예상보다 훨씬 높은 실적을 발표했겠고요. 유튜브 광고도 생각보다 좋았고요. 특히 구글 클라우드 앞서 에이저 같은 것이 구글 클라우드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93.5억이 예상됐는데 95.7억이 나왔습니다. 역시 같은 흐름으로 알파벳의 이거는 검색 시장의 시장 증가인데 엄청 깜짝 놀랄 시장을 증가하고 있겠고요. 구체적으로 이 평가를 보면 높은 마진율에 지금 어저께 메타 때문에 주가 다 많이 빠졌는데요. 이 회사는 마이크로소프트 마찬가지지만 효율적인 투자에
효율적인 투자로 인한 확실한 수익성을 담보하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자들의 만족도를 제고시키기 위한 그런 조치까지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인 시각을 받았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시간의 주가는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15%의 주가 상승하고 있는데요. 14%, 15%인데요. 만약 이렇게 오늘 장에 끝난다면 지금 이 알파벳 기준 보면 2015년에 하루에 16% 올라간 이후에 지금 거의 10년 만에 최고 기록을 다시 달성할 수 있다 보입니다. 다음은 시간 히트맵을 한번 보여드리겠는데요. 여러분 익숙하지 않은데 이 그림 전 그림을 한번 다시 보여주시면 아마 저희 방송 시작했을 때 아마 정규장의 히트맵을 보셨을 때 그때 네. 보시면 대부분 빨간 그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마이크로소프트 빨갛고 알파벳도 빨갛고 메타도 뭐 시커멓게 나와서 상당히 안 좋고 전체적으로 파란 빨간색이 많은데요. 지금 완전 그 다음 그림 보여주면 시간 외에 지금 상황인데요. 시간의 상황은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알파벳, 그리고 메타까지 하면서 아마존까지 하면서 전반적 색깔이 초록색으로 다 바뀌었다. 그래서 어저께랑 오늘은 완전히 그림이 다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분위기가 다른 미증시 어제와 오늘이 좀 뚜렷합니다. 자, 마지막 헤드라인 살펴보겠습니다. 밸런스입니다. 실적의 배신. 자, 지금까지는 좀 잘 나온 실적을 얘기를 했다면 메타. 좋은 실적이 나왔죠. 그런데도 이제 가이던스의 배신이라고 해서 오늘 정기장에서 마이너스 10% 빠졌습니다. 오늘도 인텔도 좀 비슷한 것 같고요. 네. 메타 플랫폼이 어저께 이제 발표됐을 때는 네. 마이너스 10%까지 나왔다가 실적을 발표하면서 오히려 17%까지 발표했었고 오늘도 마찬가지인데 상당히 나름 좀 회복했습니다. 마이너스 10%로 끝났는데요. 어제 그 대부분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이던스에 대해서 매출이 좀 부족했고 앞으로 수년 동안 투자를 엄청나게 더 해야 되지만 그걸 만족할 만한 매출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딱 상당히 수년이 걸릴 수 있다. 1, 2년이나 수년이 걸릴 수 있다는 그 한마디 때문에 주가는 좀 재미없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가이던스를 못 맞췄기 때문에 당연히 월가의 목표 주가를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은 현실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장기적인 의견은 비슷하기 때문에 투자 의견 자체는 바뀐 적이 없겠고요. 핵심만 보여드리면 최소 두 군데는 오히려 목표 주가를 올리기도 했지만 목표 주가가 12개가 내려놨고요. 장기적으로 뭐 좋다는 시각이 여전히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회사 측에서 스스로 얘기했기 때문에 한두 분기 정도의 어떤 변동성은 불가피하다라는 시각이 골드만삭스를 비롯해서 다수가 변동성은 당분간 불가피하다는 시각이 있었다는 것 정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어닝 시즌 중심에 있는 이번 주 미증시 상황 낮단지 살펴봤습니다. 이한경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